와 여러분 지금 만조 시간이 거의 다가왔나 봅니다. 물이 다 들어왔는데 야 너무 이쁘지 않나요 진짜? 아 이쁘게 엄청 이쁘다. 어우 추워 씨. 여러분 안녕하세요 벤입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캠핑장을 가고 있는데 여기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신축 캠핑장이라서 제가 평소에도 좀 자주 찾는 집이랑 가까운 그런 곳인데 항상 갈 때마다 공사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원래 여기가 바다 거의 바로 앞쪽이라서 뷰가 정말 좋았는데 이제는 아예 정말 해수욕장처럼 바닷가 바로 앞쪽에다가 사이트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말 금토일에는 예약이 이미 다 꽉 차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평일이라서 거의 전세 캠핑이더라고요. 좀 자유롭게 사이트를 촬영도 하고 놀려고 혼자 가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 차박을 시작하면서 캠핑을 같이 꿈꾸다 보니까 정말 무턱대고 비싼 텐트도 구매를 하고 좀 캠핑 용품들도 구매를 했었는데 몇 번 나가보니까 와 텐트 치고 관리하는 거 제 스타일이랑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텐트는 그냥 지금 거의 1년 넘게 창고에 박혀 있고 맨날 이렇게 차박만 다니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저처럼 좀 귀찮음이 심하시고 텐트 이런 거 치기는 귀찮지만 뭐 바비큐에 먹거나 불멍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진정한 차박 캠핑, 캠핑장에서 텐트 없이 오로지 차박으로만 1박을 보내고 오는 그런 현실적인 모습을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뭐 이것저것 먹을 것도 구매를 했고요. 지금 캠핑용품점 들려가지고 오늘 제가 또 펠릿을 사용하기 때문에 펠릿이랑 뭐 몇 가지 좀 같이 구매를 해서 캠핑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원래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트가 여기 언덕 위쪽에 여기가 원래 기존 사이트였는데 계속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공사를 하시나 했었는데 이렇게 사이트 확장을 하셨네요 아래쪽에다가. 여기가 이제 익스트림 사이트인데 지금 물때가 좀 안 맞아서 오늘 아까 시간표를 보니까 저녁에 물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 지금은 뻘이지만 이렇게 바다 바로 앞에 사이트가 있다라는 점을 체킹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서 저처럼 캠핑용품 많이 없는 분들에게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일단은 기본적인 짐 정리부터 해서 차박 세팅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실히 평소보다 짐이 좀 많기 때문에 좀 짐을 먼저 꺼내고 차박 세팅을 할게요. 자 일단 짐은 다 꺼냈고 역시 오늘은 캠핑장이라서 짐을 밖에다 꺼내놓다 보니까 평소처럼 이제 일렬에 짐을 그렇게 많이 두지를 않았습니다. 깔끔한 일렬의 모습이고 저수석도 시트 밀어주고 공간을 넓게 써야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암막 커튼까지 설치를 해줍니다. 이러면 세팅 끝났죠. 자 일단 이렇게 세팅해주면 여러분들이 뭐 이제 캠핑장 와서 텐트 설치하는 시간 예, 그 시간에 저는 이 정도로 이제 대체를 한 겁니다. 취침 공간이랑 잠시 뒤에 쓸 실내 공간 이렇게 만들어 뒀고요. 그 다음에 시트는 뒤쪽으로 이렇게 쭉 뺐기 때문에 트렁크 바로 아래쪽까지 시트가 바깥으로 나와서 여러분들 쉬실 때 좀 더 바람 맞으면서 시원하게 개방감 있는 취침 공간을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량 세팅은 끝냈고 이제 제가 저녁 먹을 자리 확실히 근데 타프나 어닝이 없으니까 좀 썰렁하기는 한데 뭐 비만 안 오면 크게 문제는 안 되기 때문에 뭐 테이블이랑 좀 기본적인 세팅만 후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팅 끝냈습니다. 오랜만에 알전구도 꺼내가지고 이렇게 테두리에다 둘러봤는데 해지기 전까지는 뭐 아무 쓸모도 없을 것 같고 하나 확실한 건 편의를 생각하다 보면 감성은 챙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뭐 캠핑 위주로 다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깔맞춤이나 이런 걸 못해놔서 원래 캠핑장 오면 딱 세팅해놓고 이쁘게 사진 찍고 해야 되는데
확실히 그런 건 좀 불가능하네요. 뭐 혼자 즐기는데 더 이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뭐 바깥은 좀 그래도 이 안은 그 누구보다 아늑하고 편안한 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좀 위안을 삼아 보려고 합니다. 아 진짜 이 정도만 세팅해도 지금 저는 땀이 나거든요. 제가 원래 땀이 많은 편이긴 하지만 진짜 막 텐트 치고 캠핑 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 또 상을 주어야겠죠. 와, 그렇지.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칭다오인데 미니캔입니다. 미니캔. 거의 헛개수만 해요. 헛개수. 아니 헛개수가 아니라 여명. 여명캔만한 사이즈인데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와 여러분 지금 만조 시간이 거의 다가왔나 봅니다. 물이 다 들어왔는데 진짜 여기 눈 바로 앞에까지가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다 이 물소리가 와 지금 이 촬영에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야 너무 이쁘지 않나요 진짜? 원래는 오늘 구름이 좀 없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노을 지는 모습까지 다 찍혀야 되는데 구름이 많아서 노을은 좀 안 찍히고 아 근데 이 물소리가 야 진짜 대박이다. 거의 이 정도면은 제가 동해 갔을 때 이제 동해는 워낙에 이 해수욕장 주차 공간이랑 가까운 곳이 많아서 좀 이런 소리를 듣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았었는데 서해에서 제가 또 이렇게 물소리를 들으면서 차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야 최고다 최고. 자 여러분 벌써 해가 좀 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바베큐는 제가 6시 반에 신청을 해서 좀 기다릴 건데 와 아까보다 훨씬 멋있지 않나요? 물 가득 차니까 훨씬 더 이쁜 사이트가 된 것 같고 이제는 좀 불멍을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전기 회떨이를 장착을 해가지고 저 안에 구멍에서 이렇게 바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불이 약한데도 바람이 나와서 얘가 이제 자연 발화하고 있고 불이 커지게 되면 회오리 오로라가 치면서 훨씬 더 멋있는 불꽃을 만들게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지금 가운데로 불 모이는 거 보이시죠? 네. 여러분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낮에는 아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되게 초라해 보였잖아요. 근데 저녁 되고 이렇게 전구 켜고 트렁크에 식빵등이랑 불멍까지 켜니까 전혀 뭐 부족함이 안 느껴지네요. 네. 이렇게 차 한 대만 보고 있으면 그 이제 남들 좋은 텐트 하나 쳐놓은 느낌이니까 훨씬 든든하고 좋습니다. 또 내일 아침에 치울 생각하면 훨씬 더 깔끔하고 좋은 것 같고 이 오로라 불멍이 진짜 좋은 게 처음에 그냥 불 조금만 붙여주고 이렇게 기계 작동만 시켜주면 불길이 알아서 커집니다. 그래서 되게 편리하기도 하고 모양 자체도 가운데로 이렇게 막 모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쁘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서 구매하고 오늘 두 번째 쓰는 건데 역시나 만족스럽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음식을 준비해 볼까 합니다. 저녁 먹을 시간인데 오늘 뭐 간단하게 소고기 뭐 카드사 할인해서 50%로 해주더라고요. 이거는 사야지 싶어서 가져왔고요. 오늘 메뉴는 무난하게 라면 하나랑 고기 좀 구워 먹으려고 합니다.
고기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고기입니다. 소고기 잘 먹겠습니다. 죽인다 죽인다. 아니 오늘은 소맥을 안 먹고 아무래도 저 혼자 캠핑을 하다 보니까 그냥 깔끔하게 이 화요 한 잔, 아니지 화요 한 병 먹고 아쉬우면 맥주 몇 개만 먹어서. 근데 이미 맥주 한 두 캔 정도 마셔가지고 화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뭐 중국 태풍 영향권이라고 하더니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방송을 끄자마자 지금 바람이 엄청 불면서 와 이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 들리시나요? 와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돼. 일단 정리를 한 다음에 차 안에 들어가서 카메라 다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심각하다. 침대도 안쪽으로 밀어서 트렁크 닫고 지금 잘 준비를 끝내놨고요. 차 안에서 맥주 한 잔은 하고선 자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짓기입니다. 그리고 바깥도 지금 보시면 쓰레기 이쪽에다 모아놨고 네, 화롯대랑 테이블만 내두고 싹 정리했습니다. 이제 혹시라도 비가 오게 되면 젖을 만한 것들만 집어넣고요. 와 바람 보세요. 태풍입니다 태풍 진짜. 네, 루프박스도 닫았고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어느덧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정리하고 들어와서 또 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남은 찡따오를 다 먹었는데 지금 밖에 태풍 영향으로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또한 차박의 장점이지 않을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다른 텐트와 타프처럼 흔들리지 않는 이 차 안에서의 편안함, 나만의 취침 공간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게 우리 또 차박의 장점인 것 같고 아직 양치를 안 해서 양치를 하고 와서 바로 취침에 들어가고 내일 아침에 또 밝아진 우리 대부도 바다의 모습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뵙겠습니다. 안녕! (7시인데) 새벽부터 차가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뭐 자꾸 차에 물 튀는 소리가 나가지고 비가 오나 했는데 보니까 지금 파도가 엄청 쳐가지고 차까지 물이 튀깁니다. 지금 트렁크 열면 큰일 나겠는데. 야, 물이 가까우니까 이게 이런 상황이 생겨버리네. 지금 바다가 너무 이쁜데 트렁크 얘기가 좀 무섭거든요. 한번 열어봐야겠다. 와 씨. 야 이거. 아 이쁘긴 엄청 이쁘다. 아. 아우 차에 그냥 바닷물 다 튀어가지고 씨. 아 난리도 아니었구만. 어떻게 이러지? 야 진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뭐 촬영하고 이럴 정신도 없고
후딱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하필 온 날이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지고 지금 보시면 앞유리까지 그냥 바닷물 다 튀어가지고 소금기가 온 차를 뒤덮었는데 아우 그런 와중에 구름은 진짜 예쁘네요. 이야 네 어쨌든 좀 정신없이 마무리 좀 했습니다. 이야 그래서 오늘 뭐 바다 앞에서 바다 바로 앞 사이트에서 텐트 없이 또 차박을 해봤는데 여러모로 깔끔했지만 새벽부터 불어온 이 강풍 정말 예상치도 못했고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뭐 그럼에도 잘 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도 참 현실적인 이런 카니발 차박의 모습도 보여드렸고요. 개인적으로 여기 캠핑장도 뭐 추천도 해드리고 싶고 이렇게 텐트 없이도 충분히 차박 캠핑할 수 있다라는 점까지도 같이 보여드려 봤습니다. 진짜 바람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따로 촬영했는데 지금 보시면 엄청 이쁘죠? 그만큼 정말 사이트도 이쁘고 역시 차박 캠핑은 날씨가 반 이상 날씨가 다 한다 이런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여기서 한번 마쳐보고요. 언제나 그렇듯 영상 좋아요 그다음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